왜, 왜, 피니로 괜찮아? 아, 잘 잤다. 아. 정득. 아, 아, 루모스! 아, 아, 뭐야. 아, 아, 집이네. 아, 아, 아 저번 주에 그, 어, 목탕, 어, 여탕 귀신 너무 무서웠어. 아, 아 빨리 학교 가야지. 아, 언제나 봐도 이 적응 안 되는 곳 이거. 녹스. 아, 내가 빨리 강해져가지고 마법학교를 세운 다음에 빨리 이곳을 졸업하든가 해야지. 아, 맞다. 선생님도 귀신의 정체를 알고 계실까? 일단 빨리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해드려야겠다. 아, 그때 정말 연막 탐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. 한번 써볼까? 푸모스. 어디요? 어, 이게 설정이 안 돼 있구나. 어허, 좋아. 푸모스. 어? 피린 거 아니야 이거? 어? 원래 타고 가야. 원래 타고 한번 놀아볼까? 오! 오! 오, 잘 가는데. 좋아. 우후! 오, 학교 구경이나 해야겠다. 아, 어, 잘 됐구만. 학교 구경을 좀 해야겠어. 랄랄랄랄랄랄랄랄랄. 와, 학교 진짜 좋다. 어, 뭐야? 어? 어, 저 피린 아니야? 어, 피린 왜 서 있지? 어? 뭐지? 야, 비린아! 야, 비린아! 너 괜찮아? 왜 이래, 여기서? 비린아? 너 소리가 안, 비린아! 아! 어? 얘 왜 이래? 왜 아프, 소리? 왜, 왜, 비린아 괜찮아? 아, 잘 잤다. 아, 잘 잤어. 어, 안녕. 야, 어디, 나, 아, 그거, 케찹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비타민 D 좀 섭취하고 있었어.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야, 너 쓰러진 줄 알았잖아. 여기서 낮잠을 왜 자 여기서. 아이, 무슨 소리야. 날씨가 좋은데 햇빛 좀 쐬고 그래야지. 어? 아이, 맨날 진짜. 너 방에만 있고. 어,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. 자, 이거 니꺼 가자. 어, 고마워. 깜짝 놀랐네. 아, 가자 선생님한테. 응. 아, 왜 여기서 쓰러져 있던 거야. 아, 아 맞다. 어? 우리 학교에 괴담 한 개 더 있는 거 알아? 이거 봐봐. 아니 무슨 괴담이야. 책이네. 여기 책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 마법 학교에 101가지 괴담이 있었어 여기. 그래? 그 중 한 개가 저 목욕탕 귀신이었던 거야? 응. 그래?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학교 지하실 있지. 지하실 있거든?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대! 뭐? 보물? 어? 보물? 이 두근두근한데 이거 보물? 근데 어.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무슨 마법이 필요하대! 마법 필요하대! 예! 아, 넌 내 소리하고 있어. 그렇다. 응.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귀신을 왔다고 말씀드리자.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. 괴담은 괴담일 뿐인 거야. 그런가? 어, 그치. 나 괴담 믿... 하긴 저... 잠깐만. 근데 목욕탕 귀신도 나 진짜 나왔으니까... 맞아.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가? 아, 무서워! 아, 무서...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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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일어나, 빨리 방 웃기기 전에. 가자. 우리 교실 어디지? 여기, 여기. 바보 아니야! 어? 야... 너가 나보다 모르면 어떡해. 어? 선생님! 그래, 그래. 선생님 또 아, 왔어? 예, 선생님 왔어요. 선생님! 그래, 어? 저희가 그 학교에 그 목욕탕 괴담 아시죠? 아, 그 목욕탕 그 귀신 나오는 거? 응! 아니, 진짜 봤다니까요, 목욕탕 귀신을? 맞아, 그 목욕탕 귀신 있어. 예? 진짜요?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그 우리 학생들 그 몇 명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가서 뭐 시체 좀 치우고 그러기도 했지. 에? 헐 잔인하네. 너는 왜 기절해 일어나 넌. 헐 그랬구나. 그래도 이 푸모스 이 마법 덕분에 잘 도망갔다고요. 에이. 그래 아예 봐봐 내가 말했지 강한 적을 상대할 때는 네. 도망이 답이다. 아하 그렇구나 역시 선생님이야. 그럼 오늘은 뭐 새로운 마법 같은 거 안 가르쳐 주시나요? 새로운 마법? 뭐 마법은 많아가지고 뭐 너희들 어떤 마법 배우고 싶은데? 잠깐만 비닐 넣어봐. 지하실에 있다 했지? 땅 파는 마법. 지하실에 있다 했지? 땅. 그니까 어. 땅을 파가지고 우리 보물 찾아보자. 어 선생님 땅 파는 마법. 그... 어? 이 사람들이 광물을 캘 때 고개를 캐잖아요. 그럼 광물을 혹시
이 마법봉으로도 이렇게 돌을 부술 수 있나요? 당연하지. 어? 그럼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. 근데 이것도 재료가 좀 필요해. 어? 뭔데요? 그 이번 재료는 너네 집 근처에 그 밀밭 있잖아. 네네네네. 밀 다섯 개랑 호박 두 개 좀 캐와봐. 밀 다섯 개랑 호박 두 개요? 어. 선생님 먹으려고. 선생님 드시려고. 아니야 제가? 전혀. 한번 봐도 먹으려고 한 것 같은데. 잠깐만 선생님 뒤통수에 머리 얼굴 있는 것 같은데. 아 아니군 잘못했구나. 아니에요. 아 역시 요리는 깨고 가야 제맛이지. 가자 피리나. 갔다 와. 에 피리나 마법봉 그 비자로 좀 빌려주라. 후딱 갔다 올게. 오케이. 여기. 고마워. 에 부렁부렁. 아 진짜 빠르네. 어허 이거 가가지고 후딱 해서 와야겠다. 아 이거 완전 멋있는데. 오 너무 멋있고 완전 멋있어 버렸고. 자 여기 잠깐 내려서 밀이랑 호박 두 개랑 있지? 밀이랑 어 너 뭐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 거야? 나 빗자루 대여해 왔어. 어디서? 대여소 있어 학교에. 학교에 사람이 없는데 대여소가 있다고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비리나 됐어 가자 이제. 어? 저 밀 3개 호박 2개였나? 에이 거기서 많이 캐가야지. 에이 호박도 한 5개 캐가야겠다. 호박 좀 캐봐봐. 오케이 가자 가자. 자 호박 줘. 여기. 오케이 땡큐. 가자 우후! 가자. 야 우리 좀 마법사 같은데. 그니까 완전 마법학교 학생이잖아. 와 완전 멋있는데. 바본가 진짜. 어 말로 글로가 여기 문이 있는데. 아 맞다 안돼 자식들이. 돼 맞아. 여기요. 다다다다다다다다. 네. 어 왜 이렇게 많아. 많이 캐왔어요. 아 이렇게 많이 캐면 안 돼. 왜 왜요? 아이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. 뭐요 선생님? 다 먹어야 되잖아. 뭐요? 아 진짜 어쩐지. 아 진짜 마법이나 알려주세요. 야, 그래 그래 마법 알려줄게. 자 일단 마법봉을 들어봐. 네 그리고 따라해. 네 디포디오 후! 오 디포디오 디포디오 디포디오. 어 안 되는데? 디포디오 그래, 가서 수련해. 얘들아 와. 디포디오 왜 안 되지?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. 디포디오 디포디오 디포디오. 어 됐다. 오 됐어. 오 오 장신기. 어 이거 연습하고 있어. 내 거 주자. 응 갈까? 갈까? 빨리 루모스. 오케이 형 밝구만. 야 근데 잠깐만 왜 감각이 무슨 감각. 내가 사고로 멍청해졌지만 대신 감각이 좋아졌어. 일로와. 그래? 어, 너만 믿으면 돼? 응 어, 좋아 가자. 어디로 가야 돼? 일로와. 어, 여기야? 아니 이 지하실에서 쾌쾌한 냄새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? 여기다. 여기야? 무슨 냄새 나는데? 응. 혹시 막 금 냄새 이런 거? 아니 쾌쾌한 냄새.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? 어 여기다. 아무것도 없는데? 상자에 설마 이건가? 아무것도 없는데? 어, 잠깐만. 디포디오. 오! 야 여기인가 봐. 너가 먼저 들어가 봐. 어 야 내려가는 곳이야. 어? 야 지하실인데? 어? 무서워. 어? 여기 또 상자 있다. 어? 야 다이아몬드다. 야 대박. 야 대박. 자 이거 너가 찾았으니까 너가 가져. 근데 이거밖에 없어? 이거밖에 아 몰라 난 갈래 그럼. 저 바보
상자가 여기 있다는 건 여기서 한번 더 파보란 뜻이겠지. 디포디오. 와 역시. 와 대박. 야 보물이다.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집에다 가져가야지. 나 대박. 예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러면 안녕. 우후.